시간에 정적분의 이제 기본적인 계산들을 좀 우리가 했었고, 이제 약간 특징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정적분을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선생님이 358쪽부터 조금 개념들이 좀 있는데 별거 사실은 없어요. 근데 얘는 조금 너질너질하게 사실 설명을 해놓은 거야. 365쪽까지 일단은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정적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을 나눠서 하나, 항을 묶어서 하나,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지. 자, 일단 특징을 한번 보면, 자, 인티그럴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자,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냐, 얘를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ax 제곱 bx 플러스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bx dx,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눠서 하나, 아니면은 그냥 합쳐서 하나, 뭐 하다는 얘기야?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성질하고, 자, 이러한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적분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함수에서 어떤 부분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성질을 한번 이제 보자. 그러면 우함수는 얘들아 뭐가 우함수지? y축 대칭이 이제 우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기함수는 뭐가 기함수야? 얘는 원점 대칭이 이제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이제 우함수가 있는 거지, 얘들아? 지수가 뭐가 있어야 돼? 짝수 지수만 있어야 돼. 짝수 지수만. 그 다음에 기함수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홀수지수만 이제 있어야 되겠지. 그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야. 자,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한번 보면은, 우함수는 x축, 자, y축이라고 하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있다고 해봐. 우함수라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뭐, a에서부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의 만약에 적분을 하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거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우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a하고 a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어차피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래 안 그래? 좌우가 대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만 계산을 해서 곱하기 뭐 해버리면, 곱하기 2를 해버리면 이만큼 전체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자, 인티그럴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알파까지라고 되어 있고, 우함수야. 우함수니까는 뭐 짝수지수만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x 4제곱 플러스 만약에 bx 제곱 플러스 c, 이 정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는 얘를 보면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는 우함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지? 알파까지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인티그럴 항상 이게 이제 우함수이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0에서부터 알파까지 이 함수를 그냥 편의상 그냥 fx로 할게. 그러면 fx dx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알파까지라고, 0에서부터 알파까지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두 배를 하면 똑같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 뭐라면? 우함수라면. 이해되겠지? 자, 이번에는 그러면 기함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얘가 이제 gx야. 그러고 얘가 이제 a고,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a라고 한번 해보면, x축하고 적분이라는 게 뭐냐? x축하고 곡선하고의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얘는 함수의 특징상 사실 뭐 마이너스 넓이는 없지만
마이너스 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플러스의 뭐 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A고 얘가 A야. 그리고 지금 얘는 기함수다 보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두 개의 넓이는 서로 어떻게 되겠니? 얘가 만약에 S라면 얘는 S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거나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전체적인 적분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적분값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론은 이거야. 그러면 어디 가라고 할 거냐면 인티그럴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리고 뭐 5x 5제곱, 4x 4제곱, 3x 3제곱, 2x 제곱, x 플러스 뭐 5. 이거에 대한 자 이렇게 이걸 적분함을 해봐라라고 한단 말이야 문제가.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윗끝과 아래끝이 일단 뭐하다면 같다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렇지 짝수 지수들과 홀수 지수를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홀수 지수 파트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짝수 파트는 뭐가 되는 거냐? 아,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꿔주고 0으로 바꿔준 다음에 두 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처음에 만약에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지를 확인을 일단 해주는 거야. 같다. 그러고 나면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홀수 지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어차피 보니까 0이니까. 알겠지?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인티그럴 0에서부터 1까지 4x 4제곱, 2x 제곱, 플러스 5, 이거에 대한 값을 구하면 이게 이제 이 값하고 뭐하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적분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다 배워서 알아. 근데 몇몇 이제 특수한 상황일 때는 그 특수한 상황을 굳이 정공법으로 그냥 원칙대로 그렇게 계산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그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해도 돼? 그냥 이거 잘 적분해. 적분해서 1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넣은 거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탐사원이 똑같이. 근데 굳이 뭐 의미 없는 어떤 계산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함수하고 우함수 윗끝 아래끝이 뭐 할 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어떤 이제 또 특수사항이 있냐면 이런 특수사항이 있어. 자, 두 번째 어떤 fx가 있는데 이 fx하고 fx 플러스 2 자, 이게 이제 간단한 얘기야. 이거는 우리 너무 많이 봐서 뭐 다 잘 알겠죠. 그렇죠? 이건 무슨 함수지 얘들아? 주기 함수야. 주기 함수. 그렇죠? 주기가 얼마에? 우리 보통 P를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 함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주기 함수라는 뜻이 뭐야? 아, X 거리에 어디서 어디까지를 무조건 잡아주든지 간에 걔는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0에서부터 2까지든 1부터 3까지든 3부터 5까지든 7부터 9까지든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인티그를 만약에 0에서부터 8까지에 대해서 fx dx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만약에 뭐 6이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굳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여기 안에 주기가 몇 개냐 그 얘기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14잖아. 그렇지? 14인데 주기가 2니까 당연히 주기가 세트가 7개가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인티그럴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함수가 뭐 0부터 2까지 주어졌다 또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 주어졌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 만약에 2랑 2만큼이 주어지겠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하고 여기다가 몇 배?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별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어요. 간단해. 주기가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많은 두번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주기를 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0부터 만약에 7까지야. 0부터 7까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0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가 3개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치? 6이니까. 그 다음에 6부터 7까지는 0부터 1까지라고 뭐 하겠니? 똑같겠지? 이해되겠지? 결론은 인테그럴 0부터 6까지 fx dx 이거를 3배 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0에서부터 6까지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6에서부터 7까지는 어디하고 똑같다는 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왜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함수식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보통 이제 함수식이 딱 구간이 만약에 2면 주기가 2면 2만큼만 딱 함수를 우리에게 줘. 그럼 그 부분에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0부터 7까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0부터 6까지는 어쨌든 주기가 3개 싹 세팅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또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3개. 0부터 2까지 3개를 우리는 뭘로 봐도 돼? 어차피 주기 3개니까 1부터 7까지라고 봐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서 자르는지 간에 똑같아. 자르는 건 무조건 그 동학은.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이제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내용이야. 이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 선생님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인티그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함수식 우리가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뭐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윗끝과 아랫끝이 절대값이 같으면 홀수들은 무조건 지워버리고 왜 그게 편하니까 이해되겠지? 윗끝과 아랫끝이 같으면 홀수들은 무조건 지워버리고 왜? 기함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짝수 들고 한번 계산해버리면 되니까 윗끝, 아랫끝이 이렇게 부호가 같아지는 경우가 좀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 문제가 여기가 fx가 아니고 얘들아 fx가 아니고 fx 마이너스 1의 dx야. 그러면 f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얘들아 뭘 말하는 거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다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만큼 오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0,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뭘 걸어주냐면 0에서부터 2까지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0에서부터 2까지 fx-1dx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지. 근데 문제는 당연히 얘들아 어떤 거가 나에게 주어졌겠어? 당연히 fx식이 주어져 있겠지. 그러면 물론 fx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걸 갖다가 fx-로 바꾸면 뭐 되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각각에는 x자리에다가 x-1 대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런 문제야. 뭐 x에 뭐 3x에 뭐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이렇게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벌써 어떻게 x 빼기 1은 3에 x 마이너스 1에 4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f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거 뭐 다 뭐 해야 돼? 풀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풀려면 당연히 이게 뭐 4제곱이고
혹시라도 만약에 뭐 다섯 개, 여섯 개가 나와버리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힘들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냐? 눈치를 뭐 치셨겠지만 fx가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뭐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x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x를 얼마큼 이동한 거야? 1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x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버리는 거지. 그치? 어. 그러면은 여기 x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다는 건 당연히 얘는 이렇게 fx가 되는 거야. x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0에서 2가 마이너스 1에서 1이 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어,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냥 뭐 계산해서 풀어도 틀리진 않죠.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이 복잡해지다 보면은 사람인 이상 실수가 많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런 식의, 만약에 fx가 아닌 이런 식의 평행이동과 연관된 어떤 패턴대로 고쳐서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뭐하다? 편하다.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한 세 가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건은 X축과 그 F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FX라는 그래프 사이의 어떤 부분의 값이야, 값. 어, 값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X축이 있는데 FX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 당연히 이쪽은 FX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플러스 넓이 개념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어, 뭐야 이게? X축이 위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고? 어, 마이너스 넓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건 구하는 거는 뭐 인티그럴 있고, 만약에 여기 A, B, C라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FX, DX 구간 나눌 거 없어요. 구간 나눌 거 없이 그냥 이거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FX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적분한 다음에 C는 것에 A는 것을 빼면 게임은 끝나. 그게 적분이야, 그냥. 정적분, 어, 상수, 어떤 수로 나오겠지.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선생님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중에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뭐 할 수 있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위급 아래급이 뭐하다면은 절대값이 만약에 뭐하다면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우함수와 기함수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기함수에 해당하는 홀수, 지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고 0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짝수권은 0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두 배 개념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첫 번째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얘기했냐면은 어떤 함수가 주기함수야. 주기함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그렇지, 한 주기의 값만 우리가 일단 구한 다음에 그 주기가 몇 번이 반복되느냐, 뭐 딱 다섯 번 반복된다 그러면 한 주기 구하는 곱하기 5 하면 되지만 주기가 만약에 뭐 다섯 번 반이다 그러면 다섯 번은 한 주기 값을 이용해서 구하고 나머지 반은 앞쪽 부분인가 뒤쪽 부분인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반쪽 부분에 대해서는 값을 또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평행이동. fx가 아닌 fx가 뭐 x에 관한 식이 주어진다. 평행이동과 연관돼서 그런 식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평행이동의 개념을 생각을 해서 원함수로 복귀시켜가지고 뭐하면 되겠어?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문제를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고 1번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다행인 거는 좀 쉬워요. 어. 그리고 약간 눈치로 딱딱한 푸시면 되는 거야.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전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 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 한번 보면
자, f 마이너스 x는 f 자, 이렇게 한다. 이거 니네가 다 알지? 이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지? 얘를?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다 있잖아. 그렇지? 아래만 있으면은 우함수가 되겠지. y축 대칭, x 대칭에 마이너스 x로 똑같으니까 앞으로 다 있다라는 건 x축 대칭에다가 y축 대칭까지 한 거니까 원점 대칭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구나. 그래서 너는 뭐구나? 비함수구나.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fs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다가 x를 만약 곱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x 곱하기 fx 얘는 그러면 뭐가 될까? 상식수에서 생각하면 돼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기함수이기 때문에 홀수 지수만 있겠지. 그래 안 그래? 홀수 지수만 있는데 x를 곱했잖아. 그럼 지수가 하나씩 뭐 하겠어? 올라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우함수가 되겠죠. 왜? 얘네들은 짝수지수로 바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어, 자, 계속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고 f, 아니 인티그럴 0에서부터 2까지 x, f, x, dx가 5일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2x 4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fx 자 dx 이 값이 얼마냐. 이거 뭐 딱 보면은 이게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 어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일단은 얘가 지금 0에서 2까지가 지금 5란 얘기야. 자 얘부터 한번 보자. 일단은 얘는 기함수야. 얘는 기함수.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문제 보면은 가장 먼저 볼 게 뭐냐면 오 네가 마이너스 2네 오 너 2네 아 니네 둘이의 절대값이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뭐 하겠다? 해결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먼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 안에 있는 식이 기함수가 되는 친구들은 그냥 없애버리고 이해되겠어요? 없애버리고 우함수 것만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보자. 얘가 기함수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겠지. 세 번.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얘가 지금 기함수야. 근데 짝수가 만약에 더해졌어. 그러면 다시 뭐가 되지? 기함수가 됩니까? 복잡하면 그냥 최고차항이 3이라고 해봐. 3에다가 만약에 4 더해서 7이잖아. 그럼 뭐야? 기함수가 되겠지. 그럼 기함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런 식으로 주어 무조건 뭐가 돼? 0이 된다는 얘기야. 즉 얘는 의미가 없어지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좀 더 친절하게 써보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2x 4제곱 곱하기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3x 곱하기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마이너스 5 곱하기 fx d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왜? 합쳐서 나와서 할 수 있다고 내 맘대로. 그러면 이만큼 전체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기함수인데 홀수인데 홀수에다가 짝수 더해봤자 무조건 뭐야? 홀수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얘는 기함수가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기함수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어, 너는 0이니까 의미 없다 이 얘기지.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얘만 지우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식의 문제야. 그 다음에 얘는 어? 얘가 지금 홀수인데 여기다가 1 더한 개념이 되는 거야. 짝수가 되겠지. 어, 너는 그러면 너는 내가 일단 계산해줘야 되는 거야. 살려놓고 자, 얘는 지금 기함수인데 뭐 얘는 뭐 x 0차니까 그대로 뭐가 되겠지? 기함수가 되겠지. 그럼 너도 의미가 있어서 의미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아, 너 의미 없고 너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 전체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것만 남잖아. 이것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3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3은 앞으로 뭐 할 수가 있어? 튀어나갈 수가 있지. 그럼 3 튀어나갈게 일단. 자, 3 튀어나갔어. 3 없어졌어.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까
우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를 뭘로 바꿔줄 수가 있다고? 0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대신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2 하면 된다고.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히 껌인 게 이만큼은 내가 계산도 안 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얼마라고? 5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5야.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니? 30이다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뭐만 해놓으면은 정확하게 계산량이면 딱 해놓으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fx 자체는 기함수 x가 곱해졌네 우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아 우함수고 0에서부터 2까지 우함수의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이 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그건 뭐야? 이걸 이제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치? 일단은 어차피 얘가 확수니까 얘는 짝수니까 의미 있고 의미 없고 얘하고 곱해지는 것만 의미가 있고 있어지게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는 그대로 그렇죠. 3은 내려온 거고 마이너스 2까지니까 0으로 바꾸면서 2 내려온 거고 그치?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C 정수라고 했어요. ABC가 자 이런 거 하나 분명히 아주 중요한 조건이야. 이런 거 ABC 정수가 조건이야. 실수가 아니고 정수라는 거 또는 자연수나 이런 거는 굉장히 조건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fx가 x 4제곱 x 4제곱 플러스 ax 3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에서 모든 실수 a의 알파에 대해서 라고 했다는 얘기지. 자, 인티그럴 마이너스 알파 알파 그 다음에 fx dx 이게 두 배의 인티그럴 0에서부터 알파까지 fx 자, d에서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나에게 주는 게 뭘까? 이 가 힌트가 뭐야 얘들아? fx가 뭐라고 우리가 알려준 거야? 얘는? 그렇지 우함수라고 알려준 거지 우함수라고. 자 이게 같잖아 이게.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0에서 알파까지 몇 배하고 똑같다고? 두 배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그렇지? 결론적으로 얘는 아 너는 가를 통해서 우리는 얘가 우함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함수라는 걸 알면 fx 자체에서 벌써 미지수 몇 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 두 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뭐하고 뭐가? 그렇지 얘도 의미가 없어지고요 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 결론적으로 fx라는 거는 가조건만 가지고 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자, 그 다음 나 조건이 뭐냐면 자, 나 조건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6 f 플라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나?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fx의 극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fx의 극소값 갑니다. 자 그러면 f 플라임 1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여기서 어디 뭘 가야 되지? f 플라임 x를 당연히 가봐야 되겠지. 그치? 가보면은 4x 3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될 것이고 맞습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가 뭐란 얘기니? 그치? 마이너스 6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플러스 4 해결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해되지? 그럼 최종적으로 자 b라는 거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괜찮죠? 그런데 이제 b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abc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 b라는 거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fx를 갖다 뭐 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해주면 f에서 완벽하게 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문제 뭐가 하는 겁니까? fx의 극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극소값은 이제 뭐 여기서 그거 구하는 거면 어렵지가 않겠지. 플라인 만들고 여기 있는 x값 확인해가지고 그쵸? 극소값이 뭐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그렇게 되겠지. 구하시면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문제 뭐 했어 얘들아? 그치? 우함수와 기함수를 활용을 해서 적분값을 조금 쉽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죠. 자, 두 번째 한번 갑시다. 주기함수의 이제 정적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fx는 이후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 보니까 가는 뭐라고 되어 있니? fx, f-x하고 fx하고 똑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이거 당연히 뭐야? y축 대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치? 2번 문제 보니까 y축 대칭이네. 첫 번째 조건이. 자, 두 번째 조건 보니까 fx equal fx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뭐다? 주기가 4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f0에서 2까지 자, f, 아,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 fx dx 이게 8이다. 이게 8일 때 인테그럴 마이너스 4에서 8까지 fx dx가 얼마니? 이런 문제네요. 자,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죠. 볼게요. y축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0에서 2까지나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어떻게 했니 얘들아? 똑같겠지? 그쵸? 왜? y축 대칭이니까. 그럼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시켜버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16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응?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결론적으로 한 주기에 대한 적분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 16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얘 보세요. 몇 주기입니까? 8하고 마이너스 4니까 12이니까 10인데 한 주기가 4니까 3주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3주기면 당연히 한 주기가 16이니까 3주기 다 얼마? 48.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쉽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6, 7, 3번 문제 봅시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이렇게 있다. 첫 번째 거는 뭐 다 알다시피 주기가 얼마라고? 주기가 4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fx는 지금 0에서 2까지는 이렇고요. 2에서 4까지는 이렇다. 그런데 2에서 4까지에 있는 식 보니까 미지수 a가 있네. 그래 안 그래? a 해결해야 되겠지. A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얘들아?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문제 보니까 실수 전체에서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연속했잖아 앞에서 다. 그치? 결론적으로 위에다가 E 집어넣은 값과 아래에다가 E 집어넣은 값이 뭐 해야 되겠니? 같아야 되겠지. 그쵸?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해보시면 A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 알겠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됐어. 다 줬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9에서부터 11까지 fx dx 이게 지금 얼마니? 이걸 물어봤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4잖아. 4.
그러면 이거 어떻게 건져서 잘 봐봐. 여기서 그냥 4의 배수만큼을 빼버려. 그냥 최대한 빼. 얼마 뺄 수 있어? 8 뺄 수 있겠지. 8. 그러니까는 어차피 줄이 단위로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8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는 9에서부터 11까지를 구하라는 게 1부터 3까지를 구하라는 그 말하고 똑같겠지. 그럼 1부터 3까지는 당연히 문제는 그렇게 내겠지. 이게 당연히 어떤 범위가 갈라졌으니까 1부터 2까지는 뭘 사용하면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어떤 식을 사용하면 되겠어? 아래 것 식을 사용해가지고 그 두 개의 값을 구해서 더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너희들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369쪽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의 팀.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연속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0에서 2까지의 값이 얼마니?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를 보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x하고 f2 마이너스 x야. 자, 가를 보니까 f2 플러스 x, f2 마이너스 x. 선생님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얘가 지금 x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야. 그렇지.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나? 축대칭. 맞죠? 플러스 x, 플러스 x. 그러면 뭐라고? 주기함수. 플러스 x, 마이너스 x. 축대칭. 어떤 축에 대한 대칭. 그치? 양쪽 둘 다 플러스 x. 그럼 뭐라고? 그렇지. 주기함수. 꼭 기억하세요. 얘는 그래서 플러스 x고 마이너스 x니까 아, 축대칭이야. 어떤 축이냐? 두 개의 중점. 알겠어요? 두 수의 중점.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하면은 두 수의 중점에 대해서 축대칭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선생님이 다 하면서 막 얘기 안 할 테니까 좀 알고 있으세요. 결론적으로 얘는 x equal 뭐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축대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럼 얘는 가에서는, 가에서가 이거야, 가에서가. x equal 2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0부터 3까지는 6이고, 1부터 3까지는 4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나 보니까. 0부터 3까지. 자,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fx dx가 얼마라고? 6. 1부터 3까지 fx dx가 얼마라고? 4. 그럴 때 0부터 2까지 한번 구해봐라. 이거 이런 거예요. 자, 풀이 볼게요. 선생님 풀이 수직선 하나 그려. 이렇게 펜처럼 그려. 그리고 나서 얘 뭐 0 밑으로 얘가 0이라고 하고 1, 2, 뭐 3 이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equal 2에 대해 대칭이야. 그러면은 1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 여기에 대칭이야. 그치? 자, 0부터 3까지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라는 얘기는 6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진지는 몰라, 나는. 그래프 자체는. 그치? 뭐 그런 답도 하고 그냥 1부터 3까지가 4래. 그럼 생각을 해봐. 1부터 3까지 여기가 4란 얘기야. 여기까지 4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여기 각각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2가 돼야 되겠죠? 왜? 대칭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1부터 3까지가 4라는 얘기는 그렇지. 너는 그러면 2가 되면 되겠구나. 아, 너도 그럼 2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얘는 뭐야? 0부터 3까지가 6이니까 그러면 네가 2고 네가 2고 아, 너도 2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0에서 2까지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두 개 구하라는 얘기잖아. 답 얼마? 이런 문제야, 그냥. 괜찮겠죠? 다음 볼게요.
676번. 함수 F1번입니다. 함수 FX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을 만족시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얘는 Y축 대칭이면서 동시에 X equal 2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냐 그러니 다 충분히 이해되죠. 자, 정리하면 FX는 Y축 대칭이면서 x equal 2에서도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뭐 했어? 어쨌든 뭐 줬어.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우리에게 문제를 냈냐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fx, 자, dx 이거 이퀄 2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 뭐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은 Y축 대칭이고 E 대칭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0부터 1, 2, 3, 4까지 4개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일단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자 dx를 한번 구해보자. 이제 왜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어차피 4개가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4개 값이 각각 얼만지가 내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각각 얼만지 알아야 어쨌든 뭐 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0부터 1까지 한번 해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뭐 x제곱 fx가 이거니까 0부터 1까지 2x제곱 2x dx네. 그러면 얘는 x제곱이 되겠지. 그냥 x제곱을 갖다가 1에서 엮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1. 아, 1이야. 0에서 1까지 했더니 뭐가 되냐 얘기하면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2까지 fx, 자, dx. 이거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 해보시면, 뭐, 식, 간단하게 뭐, 1차식이니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로 와보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정도로 좀 보고 자 얘를 이제 0이라고 한번 해보고 x가 0, 1, 2, 3, 4, 5 좀만 더 가볼까요? 6, 7 그 다음에 마 1, 마 2, 마 3, 마 4, 마 5 이렇게 자 일단은 0에서부터 1까지가 2일이야. 1.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 그냥 나는 그냥 함수 어떤 그래프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주기함수 문제는 얘들아 그 해당되는 값이 얼마인지만 신경 쓰면 되거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얘가? 그러니까 1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 값을. 있죠? 왜? Y. Y축 대칭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부터 2까지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는 얘기냐?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는 또다시 뭐가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게 얘들아 뭐라고? 이게 뭐라고? x equal 뭐에 대한 대칭이야? 또 2에 대한 대칭이지. 그러면 x equal 2가 여기니까 이렇게 잘라보면 이 네 개가 또 이렇게 와야 되겠지. 대칭이니까. 맞습니까? 네 개가 그대로 오면 아래, 위, 위, 아래잖아. 그치? 그래서 아래,
위, 아래. 쌤 하는 방식대로 하세요. 문제 풀 때 이렇게 보세요. 어, 하면서 그래프가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적고 어차피 적분이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0부터 어디까지야? 지금 0부터 2개까지만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y축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또 대칭이 돼야 되니까 0부터 2까지 얘가 위로 위 아래였잖아. 그래 안 그래? 위 아래는 돼 있지. 그럼 3번부터 뭐야? 아래 위 아래잖아. 다시 아래 위 아래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만큼이 또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x equal 2에 대해 또 대칭이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시 또 이쪽으로 붙을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우리 쭉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뭐 쭉 갈 필요는 없고요. 한번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마이너스 n에서부터 n까지 뭐가 되면 좋겠다고? 2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어, 이거 딱 봐도 당연히 뭐야 이거 규칙 문제잖아. 수열까지 포함한 문제긴 해. 어, 규칙 찾기 문제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일단은 될까요? n값이 자 n값이 얼마면 가능할까?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은 아니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네요. 어, 아, 이게 y축이죠 이게. 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은 지금 이만큼이니까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2가 됩니까 안 됩니까? 2가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는 n이 뭐일 때 가능하다고? 1일 때 가능하다는 거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된다고? 여기서 n이 1일 때는 1이야.